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.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